안녕하세요. 지난 3회에 걸쳐서 팥 앙꼬 쿠키, 통단팥 쿠키, 통단팥빵 만들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또 하면 팥 가지고 너무 울거먹는다고 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이 맛있는 걸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빵의 컨셉은 대충 뚝딱입니다. 근데 맛있습니다. 호박 고구마와 아몬드 가루로 맛있는 도우를 만들고, 사과 주스를 액체 재료로 사용하고, 팥 앙꼬와 호두로 맛을 더한 고구마 팥 앙꼬빵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고구마를 1cm 두께 정도로 잘라서 전자레인지에 4분 돌리면 딱 으깨기 좋은 정도로 익습니다. 잘 으깨라고 너무 힘 빼지 마시고요. 오늘 모토는 대충입니다. 히히. 처음에는 수분이 좀 부족해 보이지만 고구마가 수금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열심히 치대주다 보면 딱 알맞은 반죽이 됩니다. 고구마가 익은 정도에 따라 수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필요시에는 사과주스를 조금 추가해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호두는 씹히는 식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부셔 주시고요. 파당꼬에는 호두를 곁들여야 제맛이죠. 반죽이 다 되었으면 오븐에 넣기 위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적당한 양의 반죽을 취해서 손바닥으로 누르면서 뭉쳐주고 나서 양손 손가락으로 눌러가며 적당한 크기로 키워주고, 또 반죽을 적당히 취해서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한쪽 반죽 위에 파당꼬를 듬뿍 올려주고, 나머지 한 장을 덮어준 후에 두 장을 봉합해주고 손바닥으로 돌려주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쿡쿡 눌러가며 표면도 다듬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마치 껍질 벗긴 군고구마 같죠? 너무 멋있게 만들려고 애쓰시지 않아도 되고요. 반죽을 너무 얇게 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죽이 워낙 맛있어서 좀 두꺼워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의 모토대로 까이거 대충.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식힌 상태고요. 예쁘게 잘 구워졌죠? 예쁜 구움 색깔 내기는 아몬드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구워져서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잘라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갈라집니다. 한입 먹어볼까요? 부드러운 식감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호박 고구마와 아몬드 가루의 도우가 정말 맛있고요. 호두 알갱이가 씹히는 속이 꽉 찬 파당꼬의 맛도 너무 좋습니다. 특히 이번 파당꼬 빵도 지난주에 만들었던 차게에서 먹는 통단팥 쿠키와 마찬가지로 냉장고에 넣고 차게 해서 먹어도 부드러운 식감과 맛이 그대로여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먹기에 아주 좋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겠어요? 이 할배한테 힘을 주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